Day 2, days! 우리 요일들을 단어를 배웠는데요. 요일 단어를 가지고 우리 더 다양한 패턴으로 한번 멋지게 활용을 해보자고요. 자, pattern 3 한번 배워볼게요. 하루 중 때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법. 왜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만 말고 지루하니까 좋은 아침이에요, 좋은 오후예요, 잘 자요 이런 말 다양하게 영어로 한번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? 우리 초코 언니랑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. 첫 번째로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. 좋은 아침이에요. 인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Good morning. 우리 이거는 조금 행복한 표정으로 해야 돼요. 왜냐면 아침에는 기분 좋게 상쾌하게 시작해야 되니까요. 따라해볼게요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아주 잘했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morning이 지나면 뭐가 와요? 바로 오후죠. 오후는 영어로 afternoon입니다. 좋은 오후예요.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친구들 혼자? Very good. 발음이 아주 원어민급인데요. 자, 그 다음에 저녁 인사예요. 오후 다음에는 저녁이 오자.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니까 해가 졌어요. 좋은 저녁이에요. 저녁은 영어로 evening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? Good evening. Good evening. 하면 좋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지나고 밥도 다 먹고 이제 졸려가지고 우리 뭐 해야 돼요? 자야 되죠. 자, 잘 자요. 좋은 밤 보내세요. 잘 자요. 라고 하려고 그러면 아주 쉽죠. Good night. Good night. 이건 아주 좀 여유로운 목소리로 하는 게 중요해요. Good night. Good night. 아주 어렵지 않죠? 아침, 오후, 저녁, 밤.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다가 멋있는 상황에서 썼으면 좋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pattern 4로 가볼게요.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친구랑 뭘 해야 돼요?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. 우리 약속을 하려면 항상 우리 뭐뭐에 만나자, 뭐 몇 시에 만나자, 어느 날에 만나자 이렇게 말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? 우리 멋지게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. 뭐뭐에 만나자. Let's meet. 자, 그러면 우리 한번 단어를 가지고 활용을 해볼게요. 오늘 밤에 만나. 오늘 밤에 우리 만나야겠어. 오늘 밤이 영어로 쥔 빵 이게 뭐예요? Tonight죠. 이게 바로 오늘 밤이라는 단어인데요. 우리 오늘 밤에 만나 어떻게 해요? 아주 멋있게 Let's meet tonight.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? Let's meet tonight. 우리 친구들 혼자 잘했습니다. 또 하나만 더 활용해 볼게요. 내일 만나자. 우리 오늘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. 내일 만나자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Let's meet 다음에 내일. 내일 영어로 tomorrow. 그렇죠. 우리 내일 만나요. Let's meet tomorrow가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여기까지 pattern 3 and 4였는데요. 우리 let's meet at the next video. Okay? Bye!